이 사건 좀 특히나 이런 파생 사건이 자꾸 발생하고 분쟁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서 많이 신경이 쓰이고 좀 잘 진행, 좋은 결과를 꼭 받고 싶은 그런 사건인데 상대방 배우자가 너무 악의적으로 괴롭히고 있어요. 지금 사실혼인 상황이니까 사실 이 남편, 저희 의뢰인이 남편이거든요. 아, 연세가 많으세요. 할아버지신데 이 할아버지만 내쫓으면은 솔직히 뭐 이혼, 그러니까 혼인신고 한 것도 아니니 그냥 그렇게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내쫓기만 하면 뭐 법적으로 재산분할 같은 거 안 줘도 되고 돈 안 줘도 되고 막 이런 생각으로 지금 버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해서 재산분할 청구도 하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니까 정말 가진 수법을 동원해가지고 저는 이 할아버지를 좀 포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여요. 그래서 미리 아들한테도 자기 명의 부동산 가등기 시켜놓고 그래서 그 가등기부터 말소를 해야 되고요. 사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서. 그리고, 형사적으로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. 형사적으로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, 정말 기가 막히게도 자기가 뭐, 거의 뭐 한 20여 년 전부터 이 할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해왔다라는 허위사실로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고요. 예,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아들이 이제 이 아저씨한테 맞았다. 이 할아버지한테 맞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폭행으로 형사고소도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. 제가 폭행권까지는 그냥 조언만 드리면서 방어하시고 사실대로 진술하셔라 라고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성폭행 고소에서부터는 도저히 이거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. 이거는 무고성 고소인 거고 저희도 그래서 무고로 맞고소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성폭행 그 허위사실로 고소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를 할 생각입니다.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하고 정말 꼭 좋은 결과로 잘 끝내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. 좀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는 사건이에요. 예. 일단은 이 할아버지한테 경찰 쪽에서 조사받으러 출석하라고 이제 출석 통보가 왔는데 그게 당장 이번 주였어요. 그래서 저희가 선임계를 제출하고 저의 일정과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을 좀 여유 있게 변경해달라라고 해서 연기 요청을 한 상태고요. 그 사이에 이제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을 하고 그리고 취소소송 소장도 접수를 하고 이렇게 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사건은 평상시에도 그냥 편하게 좀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. 그래서 이 사건 지금 써야 될 서면이 무고 고소장도 있고요. 그 성폭행 혐의 피고소된 사건의 의견서도 있고 사행위 취소소송의 소장도 있어요. 쓸 서면이 많아서 어차피 오늘 하루 만에 다 할 수는 없고 이따 오후 재판 가기 전까지 초안만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. 오늘 재판은 민사사건인데 의뢰인이 거의 한 16, 17년 전에 상대방한테 돈을 빌리면서 의뢰인 명의 땅에 가등기 형식으로 담보를 설정해 줬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보통 돈을 빌리면서 내 땅에 담보 잡혀주는 걸 담보 가등기라고 해가지고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안 갚네 하고 그 소유권 등기를 가져가려면 대여금이랑 부동산 가액을 따져서 금원을 정산해주고 부동산 소유권을 가져가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. 1억을 빌렸는데 10억짜리 땅 그냥 뺏기면 이건 너무 불공정하니까요. 근데 이 사건 채권자는 그런 정산 없이 이 땅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청구하고 또 별도로 대여금도 갚으라는 청구도 한 거예요. 근데 또
그때 마침 의뢰인이 사정이 있으셔서 소송에 대응도 못하고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다 나버리는 바람에 뒤늦게 항소해서 다투고 있는 사건입니다. 네, 뭐 당사자 간에 너무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당사자 간에 진술이 좀 상반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뭐 갚을 돈이 있다면 갚는 게 맞지만 이중으로 변제하게 되는 거는 안 되니까 의뢰인분의 억울함 없이 잘 싸워봐야 될 것 같아요.